그래서 백민준 통문장 시작하겠습니다. Crack. Crack. 오케이, 뭔 소리가 들린 거죠? 히츠 그다음 뭐? The ball. A player hits the ball. 그래서 the ball 이런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될까? So what? What told you? 그렇지.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여기다 보내고 쭉 하면 되는데 얘 빼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야? What does a player hit? 그렇죠. 선수가 무엇을 칩니까? 했더니 the ball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것도 가르쳐 준 것 같은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오 후 오 그렇죠. 자, 얘를 보고 뭐라 했다? 하다시의 주인이라 그랬어. 그거를 주어라고 한다 했습니다. 주어가 궁금하면 여기 있던 더즈가 일로 갈 수가 없어. 후가 이미 있기 때문에 후가 앞에 있음으로써 충분히 묻는 느낌이 들고 있기 때문에 더즈가 이 앞으로 올 수가 없다. 그래서 누가 공 치니? Who hits the ball? A player hits the ball. 오케이. 훌륭한데요? A bat falls to the ground. A bat falls to the ground. 이 대답 듣고 싶어? Where? 그렇죠. Where does a bat fall? 오, 좋다. 이 속도면 너무 좋아. 됐습니까? 어디로 떨어지니? 땅바닥으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대답 듣고 싶어? To the ground. 뭐가 떨어지니? What falls to the ground? A bat falls to the ground. 오, 민준이 갑자기 훅 성장했는데? 계속해서? 그래서 the crowd cheers가 누가 다로 끝났어. 이 문장은 끊을 데가 없어. 됐습니까? 자, 조심해라 그랬죠. The crowd는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예, 관중이 여러 명이니까 데이로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랬어. 한 덩어리, 사람의 덩어리를 하나의 덩어리로 본다 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환호한다라고 표현한 거야? 그것이 환호한다고 한 거야? 그래서 이 속에 뭐가 들어있다? 그렇죠. 하다시 치얼 속에 더즈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cheers 보다는 무엇이 환호하니 보다는 누가 환호하니가 좀 더 올 사람이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환호하니? Who cheers 했더니 the crowd cheers 됐습니까? 오케이, 또 주어가 궁금했으니까 does가 앞으로 안 나가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I run and pick up the bat. 오케이, 그래서 네가 무엇을 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뛰어가서 방망이를 집어든다 같은데요. 자, 이거 바로 할 수 있을래나? 자, 네가 하니 바로 만들 수 있을래나? 네가 하니 만들기 전에 네가 한다부터 해보세요. 네가 한다. You do. You do. 오. 네가 하니? Do you do? 그치, 눈치챘네. 이 속에 두가 또 숨어있다 그랬어. 네가 하니? Do you do? 그러면 넌 뭐하니? What do you do? 됐습니까? 직업 묻는 거, 하는 일 묻기 됐습니까? 넌 뭐하니? What do you do? 했더니 뭐래요? I run and pick up the bat
됐습니까? 내가 뛰어가서 방망이를 집어드는 일을 해. 뭐하니가 뭐라고요? What do you do? 너 뭐하는 중이니는 좀 달라집니다. 너 뭐하는 중이니는 What are you doing? 하는 중인 어떤 시니까 비동사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아까는 하다시였지만 이번엔 비동사로 바뀌네요. 오케이, 여기는 What are you doing?으로 물으면 안 돼. What do you do?라고 물어야 돼. 오케이, 계속해서 I'm a bad boy at baseball games. Very good. I'm a bad boy at baseball games.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너는 너는 야구 시합에서 무엇이니? 라고 묻겠죠? 그래서 너는 야구 시합에서 무엇이니? 하고 싶으면 그렇죠. What are you? Games. 됐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 그렇죠 비동사니까 I am, are you가 되는 거고 bad boy는 무엇 직업을 묻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거 직업 묻는 거예요. 직업 묻는 거 What do you do 해도 되고 What are you 해도 되고요. 오케이 다 맞은 거 같아? 다 맞은 거 같아? 선생님 틀린 거 발견했으니까 찾아서 고쳐. 됐습니까? 자, 민철이는 보지 말고 한번 고쳐봐. 알겠습니까? 보지 말고 도저히 못 찾겠어요 하면 선생님한테 얘기해.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직업 묻고 답하기 한번 해보자 이거는. 그래서 너 뭐 하는 놈이니? 뭐라고 물었더니 게임 했더니 I'm a bad boy at baseball games. Very good. 와우. 선생님 솔직히 민준이 처음 봤을 때 하도 내성적이고 조용하고 이래서 걱정했는데 이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오케이 계속해서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그렇죠.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오케이 그래서 bad boy 되는 것 안만 길어봤자 그것은 힘든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안만 길어봤자 영어로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순서가 바뀌어 안 바뀌어? 또 하다시 앞에 있는 뭐가 궁금했어? 됐습니까? 그래서 뭐가 힘든 일입니까? 했더니 is hard work. 됐습니까? Being a bad boy. What is hard work?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오케이 계속해서 뭔데 I carried heavy boxes of 40 stones. 그렇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원래 위치는 여기라 했어 제일 끝에 됐습니까? 네.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될까? What? Did you? Carried? Carry up 40 stairs? Monday. 월요일 날 네가 무엇을 40계단 위로 옮겼니? 이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이야. 넌 뭘 옮겼니? What did you carry? 나머지 쭉 up 40 stairs Monday.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다가 up 40 stairs가 없어지고 대신에 원래 있던 heavy boxes가 올 거고 what 대신 뭐로 바뀌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거운 상자들을 어디로 옮겼니?는 뭐다? Where did you carry heavy boxes Monday? 그래서 네가 고친 게 어느 거야?
그거 고쳤어. 그렇구나. 아직 또 틀린 게 있다. 이제는 답을 보고 찾아서 고쳐봐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웬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나머지는 다 그대로 들어올 거고요. 순서대로 Did you carry heavy boxes up 40 stairs 될 거고 Monday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그래서 언제 옮겼니? Did you carry? 무엇을 옮겼니? What did you carry? 어디로 옮겼니? Where did you carry? 근데 좀 다른 거 물어볼까? 이 대답 듣고 싶어. 누가 무거운 상자를 40계단 위로 올려라 옮겼어? 하고 싶으면? Who carried heavy boxes of 40 stairs Monday? 그렇죠. Did가 앞으로 안 나옵니다. 뭐가 궁금했기 때문에. 됐습니까? 하다시의 주인이 궁금하면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뭔가가.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uesday I had to clean all the bases.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강조하려고 앞에 왔는데 원래 위치로 보내고 all the bases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뭐라고 보면 되겠다? What? What did you have to clean? 그렇지. Tuesday 됐습니까? 그래서 뭘 청소해야만 했었니? What did you have to clea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 속에 did를 잘 꺼냈고요. 원래 모습인 have로 잘 보내놨습니다. Did you have to clean?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Wednesday I feed every bottle. 그렇죠. Wednesday I filled up every water bottle. 이제 이거 안 물어봐도 될 것 같아. 됐습니까? What did you fill up Wednesday? 됐습니까? 수요일날 무엇을 채웠니? 근데 이번엔 좀 다른 거 해볼까? 너는 수요일날 무엇을 했었니? 거기서 본 것 같지 않냐? 너는 했었다. 그렇지. 오. 그럼 너는 했었니? Did you do? 와우, 딱 원리를 이해해 버렸네. 넌 했었니? Did you? 그럼 넌 뭐 했었니? 넌 뭐 했었니? What did you do? 언제? Wednesday. 너 수요일 날 뭐 했었니? What did you do? 알겠습니까? What did you do on Wednes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했었니? 라고 그냥 물어볼 수도 있어. 그러면 What did you do on Wednesday? 하면 대답이 어떻게 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든 병을 채웠다. 뭐 했니? 모든 물병 채워. What did you do? I filled up every water bottle. 어이구야. 전기가 막힌다. 그래서 뭘 틀렸었나요? 가볼까요? I love my job. It is hard work. 그렇죠. I love my job, but it is hard work. 이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얘 뭐 대신 왔다? 그렇죠. A bad boy 또는 bad boy 되는 것, bad boy 또는 나의 일. But my job is I love my job, but my job is hard work. 됐습니까? 오케이. 오. 이 정도면 이제 술술술술 가겠는데? 이제 많이 안 나온 게 뭐냐면 조동사 있는 문장, 양념시 있는 거 요것들 등장하면 그때도 또 잘 생각해 두세요. 너는 수영할 수 있다? You can swim. 너 수영할 수 있니? Can you swim? 조동사가 왔다 갔다 해, 양념시가.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앉아보세요. 안녕히 가세요.